어, 선생님 근데 목소리 계속 방송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옆에서. 너무 신기하다. 어디 미칠 것 같아요. 불리하네요. 사실 선배님 목소리에 우리가 최소 한 30년이 적응돼 있다 지금. 아침 방송에서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그리고 사랑의 좋은 날 그다음에 라디오. 그럼요. 한국기행. 네네, 한국기행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 한국기행도 너무 좋아하는. 감사해요. 예, EBS. 예, 덕분에 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아침 프로 하면서 18년 보름 동안 23,400명을 만났어요. 네. 제가 센 건 아니고 PD님이 세셨더라고요. 그래서 23,400명을 만나는 동안 저는 그냥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 시간씩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게 준비를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제작진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얘기도 나눠보고 또 오늘도 아침부터 가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러면서 아, 그동안 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오셨을까. 이 자리를 빌려서 23,400분의 그 지나간 초대 손님들께 정말 감사했다고, 정말 그리고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네, 몰랐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아신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초대 손님으로 나와보지 않아서. 흔세기만 해. 네.